안녕하세요. 민주변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 또 어김없이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고 영상 담아보겠습니다. 자, 외장 쪽에는 항상 보시는 것처럼 하이루프 디자인되어 있고요. 그리고 썬팅은 솔라가드 노블레스 셋, 시인성이 상당히 좋은 필름입니다. 물론 차단 효과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텝은 장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분들이 다른 사이드 스텝 을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트원에서는 취향 존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차량은 또 나름 특별한 작업을 했는데요. 실내 쪽도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쪽부터 가겠습니다. 자, 전석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는데요. 얼핏 보기에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습니다만은 시트 쪽을 자세히 보시면은 버킷형 리무진 시트가 순정 새들 브라운 컬러와 동일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조수석 쪽도 한번 보시고요. 햇빛이 너무 강한데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탑재된 후속 모니터 연결되는 12.5인치 전면 터치형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고요.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가 되어 있는데 아직 소비자분께서는 매트를 라인 매트로 할지 코일 매트로 할지 선택을 못 하셨습니다. 자, 2열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2열 쪽에는 당연히 하이루프 쪽 아트원이 자랑하는 4세대 신형 카니발 새로운 디자인의 하이루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기아 순정과 비교 또는 타 측정업체와 비교도 환영합니다. 자, 후속 쪽에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탑재된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웰컴 등 그리고 기아 순정 실내 등이 장착되어 있고요. 측면 쪽에는 앰비언트 무드 등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형 에어덕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한번 천천히 보시고요. 자, 2열 쪽에도 마찬가지로 변화가 있는데요. 커튼 쪽이 지금 기아 순정 대비 개방감이 훨씬 더 있는 아트원 직접 생산하는 허니콤 블라인드가 브라운 컬러가 새들 브라운과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2열 역시도 자세히 보시면 리무진 시트를 했습니다. 같은 새들 브라운 컬러로요. 쿠션감이 훨씬 더 있고 버킷형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요즘 한창 유행하는 4세대 신형 카니발이 유행하는 노트 바닥 회색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역시 이분도 3세대 때 브라운 컬러로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바꿔보자 해서 이렇게 회색 그레이 컬러로 노트 바닥을 설치를 했습니다. 자, 후석 쪽에 보시면 노트가 하나 장착이 되어 있는데 바로 아트원 전동 침대 시트. 즉, 본 차량은 9인승 시그니처 가솔린 모델인데요. 시트, 즉 3열과 4열 싱킹을 제거하고 롱레일 설치 후 전동 침대 시트가 장착된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한창 유행하는 황제 차박 시트 하이리무진 하이루프와 결합을 하면 최고의 가성비, 최고의 실용성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후속 쪽에도 한번 점검 겸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후속 설명에 앞서서 2열 시트를 앞으로 이렇게 당겨 볼 건데요. 역시나 앞으로 당겨 주시고 등판을 앞쪽으로 좀 넘겨 주시면은 자, 이렇게 3열 쪽에 승차 공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3열 쪽에 승차 공간 그리고 노트 바닥 노티크 보고 계시고요. 천정 쪽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후석으로 가서 전동 침대 시트 작동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자, 우선 후석에서 봤을 때 현재 승차 모드일 경우에는 후석에 이렇게 트렁크 공간이 남고요. 마찬가지로 싱킹 시트를 드러내는 공간에는 이렇게 또 다른 적재 공간이 생겨납니다. 또 다른 적재 공간이 생겨나고 여기에는 차박 1박 이상을 캠핑 시에는 전기 장치가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평소에 그냥 간단하게 쉰다 할 경우에는 전기장치를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전동 침대 시트 시연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마찬가지 수동 레바 잡아서 앞으로 쭉 밀어주면은 어렵지 않게 후석에 이렇게 넓은 적재 공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매일 하는 전동 침대 시트 시연해 봐야 됩니다. 자, 등판을 뒤로 넘기고요. 스위치 아날로그 전동 스위치고요. 등판이 이렇게 뒤로 넘어옵니다. 자, 실내 컬러가 새들 브라운인데 1열과 2열 리무진 시트로 할 수도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역시 층이 지는 부분을 마찬가지 방석 스위치를 이용해서 뒤로 당겨주면은
이렇게 평탄화. 시간이 없어서 지금 유튜브 골프 운동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데 받을 수가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언더 서포트. 뭐 여러 번 유튜브에서 봤겠지만 언더 서포트 올려주고요. 마찬가지로 언더 서포트 좌우에 있는 열선 시트도 들어오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언더 서포트가 이렇게 올라오면은요, 방석의 연장선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루프 디자인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예쁘죠. 자, 방석의 연장선 됐고요. 이 상태면 1750의 완벽한 수평을 이룬 전동 침대 시트가 완성됐고요. 이 상태에서 베개를 빼면 연장이 되고 양쪽에 팔걸이를 옮겨주면은 1850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가 완성됩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까지 출고 영상 보내드릴 건데요. 오후에 운동 약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차가 출고되기 전에 이렇게 차분히 담아 봅니다. 오늘은 나름 시베리아 공기가 내려와서 맑고 대신에 춥습니다. 자, 즐거운 한 주의 시작인데요. 오늘 출고 영상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주문 그리고 6인승 황제 차박 모두 담아 봅니다. 자, 즐거운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